어제 저녁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, 당 지도부가 만찬을 진행한 가운데 친한동훈계 인사들이 일제히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. 정치, 사회 현안들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. 그런 만찬 자리였으면 당연히 이제 당 대표로서는 적어도 이제 인사말 정도 예. 이제 공식적으로 예. 뭐 아니면 뭐 어제 뭐 술은 전혀 없었지만 예, 예.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건배사나 뭐 이렇게 예. 차로 뭐 갈 수도 있죠. 뭐 인사 말씀할 수 있는 정도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. 또 뭐 그런 말씀 정도는 준비하지 않으셨을까. 뭐 그런데 그런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예.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. 2인 테이블에 서로 이렇게 쫙 늘어서서 앉았고 옆에서 이제 서빙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일단 어수선한 분위기였고 야외였잖아요.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이제 아 뭐 대표 말씀하시죠. 뭐 원내대표 한번 한 말씀하시죠. 이렇게 이런 기회가 쭉 돌아가면서 있었다면 그래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큰 뭐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거죠.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상황 인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. 김여사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제 이게 자꾸만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죠. 네. 저희는 정치인들이니까. 네.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는 그 허위 사실을 계속 얘기하는데 당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줘야지 라는 입장이 더 강하신 것 같고. 서운해하는 거고. 한 대표는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습니다.